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로그 2의 1.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죠. 자, 로그 3의 9. 로그 3의 9. 9는 3의 제곱이 되고, 요 2는 지수 앞으로 내려가죠. 2 로그 3, 3이 되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기 때문에 2가 돼야죠. 3이 아니라 2가 돼야 됩니다. 7의 로그 7의 2제곱. 이 7과 2가 자리가 바뀌죠. 그래서 2 로그 7의 7. 로그 7의 7은 1이기 때문에 2가 돼서 맞죠. 자, 밑과 진수가 바뀌면 밑에 5가 오고 진수가 3이 되면 역수가 돼야 됩니다. 로그 5의 3분의 1. 맞죠? 자, 로그의 곱셈은 정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소거되죠. 밑과 진수 같으면 소거됩니다. 남는 게 로그 4의 4. 밑과 진수 같으면 1이 되는 거 맞죠? 진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로그 4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4의 3분의 2 더하기 로그 4의 4분의 3, 그래서 로그 4의 16분의 15가 되죠. 로그의 덧셈은 진술끼리의 곱셈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6분의 15가 되고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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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럼 로그 4의 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로그 4의 4 밑과 진수 같으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제 함수 f(x)를 6의 x제곱을 할때 f x 더하기 1은 대입해서 6의 x 더하기 1제곱 f(x)는 6의 x제곱 1을 밑으로 내려주면 6이 되죠. 6 곱하기 6의 x제곱 마이너스 6의 x제곱 빼면 5 곱하기 6의 x제곱 되면서 5fx가 되죠. 다음은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P, Q는 마이너스 Q로 놓고 마이너스 P제곱이면 역수가 되면서 A의 P제곱분의 1 맞죠? 마이너스 Q면 역수가 되면서 A Q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습니다. 곱했기 때문에 분모에서 a의 p 더하기 q의 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죠? 1번 맞죠? 자, 니은 마이너스를 분배법칙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a의 마이너스 p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 제곱이 되기 때문에 2번 맞죠? 마이너스 p는 m이고 마이너스 q는 n이기 때문에 a의 m 더하기 n제곱 되는 거 맞죠? 자, 리을 마이너스는 역수기 때문에 a의 p제곱분의 1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다시 역수하게 되면은 a의 p제곱이 되고 q가 돼야죠. 이건 좀 엉터리죠? 4번 틀렸고 a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는 m이고 마이너스 Q는 N이기 때문에 A의 MN제곱 되는 거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지수방정식 9와 3이기 때문에 3으로 통일해야겠죠? 9를 3으로 바꾸면 3의 제곱이 되면서
2x 플러스 2의 제곱. 3의 3x 마이너스 2제곱.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해보면 2x 플러스 2는 3x 마이너스 2. 이항하면 x는 4가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함수의 그래프가 0,3분의 7 지나고 지나기 때문에 대입할 건데 y는 2가 이 그래프의 점근선 될 때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요 2, b가 바로 2가 되죠. 지수함수의 점근선 b가 2가 됐고 이제 0,3분의 7 대입하면 y는 3분의 7, x 0 대입하면 3의 a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항하면 3분의 1은 3의 a제곱 역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되고 a와 b를 더하면 1이 되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인 함수 로그 3의 x 플러스 4 플러스 2의 최대값. 자, 밑이 3이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증감수가 되죠. 증감수가 되기 때문에 x의 최대값인 5를 대입하면 최대값 m이 나옵니다. 그래서 m은 x에 5를 대입하면 로그 3에 9 더하기 2. 자, 로그 3의 9는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되고 최소값은 x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죠. 로그 3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2가 되고 로그 3의 3은 1. 1 더하기 2는 3이 돼서 최대값 4, 최소값 3 더해주면 7이 되겠죠. 10번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진수 조건이죠. 3x-3이 0보다 크다. 이항해서 x가 1보다 크다. 또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일단 1보다 커야겠죠. 1보다 크고 자, 밑이 5분의 1. 5분의 1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진술끼리의 부도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 1보다 크면 그대로 0과 1 사이면 반대. 이항해보면 2x가 되고 이항하면 8이 되기 때문에 x가 4보다 작아야 되죠. 4보다 작은데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때 정수는 2와 3, 두 개가 되겠죠. 세수의 대수관계로 옳은 것은 A는 2의 0.6, 0.6은 10분의 6 약분해서 5분의 3제곱. B는 16이 2의 4제곱이죠. 2의 6분의 4,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제곱이 되고 자, 로그 루트 2,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이렇게 밑과 진수에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와 진수의 지수가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죠. 분수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1이 되고 로그 2a, 로그 2a인 1, 요거는 이제 2가 되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죠. 2분의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지. 그냥 앞에 2분의 1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밑이 모두 2가 됐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거고 지수가 큰 게 큰 거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C. C가 가장 크고 5분의 3과 3분의 2는 3분의 2가 그 다음 크고 5분의 3이 제일 작죠. A가 제일 작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마이너스 A Y축의 방향을 B만큼 플러스 B 평정했더니 Y는 로그 2의
2x-4의 그래프와 일치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2로 묶어주고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 되죠. 1이 되고 x-1을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로그 2의 x-2, 여기 x-2가 되려면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1이 되려면 b는 이제 2가 돼야죠. a가 마이너스 2, b가 2 더하면 0이 됩니다. 어느 박테리아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두 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시간 후에 a의 제곱 후에 162마리가 된다. 2로 약분하면 81. a 제곱이 81, a는 이제 9였던 거죠. 근데 이 박테리아가 13,122마리. 처음에 2마리였고 9에 x시간 후에 이상이 되었다. 13,122. 자, 2로 약분하면 9의 x제곱이 6,561이 돼야 되고 자, 9 곱하기 9는 81. 다시 9로 곱하면 729. 다시 한번 9로 곱하면 99, 81, 928. 2가 올라가고 9763, 6561. 9의 4제곱이 6561이죠. 따라서 최소한 4시간은 지나야 되죠. 14번.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5%씩 증가한다. 원래 A였고 5%씩 증가하니까 100분의 5를 더해야죠. 이렇게 N년 동안 했더니 현재가 A죠. 현재 A의 3배 이상 크거나 같다. 3A. 양변에 A를 없애주고 1.05의 N제곱이 크거나 같다. 3보다. 양비를 로그치하면 로그 1.05의 n제곱이 되고 로그 3이 됩니다. 지수 n은 앞으로 내려오면서 n 곱하기 로그 1.05, n 곱하기 로그 1.05, n 곱하기 0.02 크거나 같다. 로그 3은 0.50. 소수점이 두 개씩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2n, 100 곱하면 50. n이 25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최소한 25년 후겠죠. 15번. 호의 길이가 6파이고 호의 길이 L은 알세타가 6파이. 자, 넓이 S.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24파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면 좌변은 2분의 1 R을 더 곱한 거죠. 우변은 4를 더 곱한 겁니다. 그럼 R은 이제 8이 돼야죠. 그럼 R이 8이니까 8 대입해서 8세타는 6파이. 그럼 세타는 8분의 6파이. 약분하면 4분의 3파이가 되죠. 16번. 세타가 4사분의 각이고 4사분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고 사인과 탄젠트는 모두 음수가 돼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코사인 세타 5일 때 여기 1이어야죠.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25, 1. 여기는 루트 24. 루트 24는 2루트 6. 여기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6. 탄젠 세타는 마이너스 1분의 2루트 6. 그냥 2루트 6. 사인 세타 빼기 탄젠 세타.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6에서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5분의 10 빼면 5분의 8 루트 6.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럼 제곱해 보면 이렇게 되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럼 1에서 4분의 3을 빼야 4분의 1 되는데 2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8분의 3이 됩니다. 이제 물어본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16으로 통분해 보면 16분의 2와 9를 더하니까 11. 16분의 11, 5번이 돼야죠. 18번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고 2세타와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자, 두 동경이 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은 여기가 알파고 요렇게가 베타가 되죠.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 각도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한 바퀴 360도가 돼야죠. 둘이 뺐을 때는 일정한 값을 알수 없고 두 각을 더했을 때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각을 더해서 8세타 이 값이 360도 이제 2n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세타는 8분의 2n파이 약분하면 4분의 n파이. 이때에는 정수 0대 1파면 0이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간 걸 찾아야죠. 1대 2파면 4분의 파이, 2대 2파면 파이, 3대 2파면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실수 A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 4의 5제곱근.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3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짝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이건 홀수 제곱근. 그럼 짝수 제곱근은 양수 중에는 두 개가 있고, 음수 중에는 없죠. 홀수는 양수도 하나, 음수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호를 봐야죠. A의 n제곱근, 4의 5제곱근, 5제곱근 홀수, 그럼 무조건 1개죠.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4제곱근은 양수기 때문에 2개가 있고 음수면 없죠. 더하기 홀수 제곱근, 마이너스 4의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죠. 마이너스 3의 짝수 제곱근. 자, 짝수 제곱근은 음수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죠. 짝수 제곱근은 부호를 봐야 되고, 홀수 제곱근은 항상 한 개. 그림과 같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ak, bk라고 하고, 삼각형 넓이를 sk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4와 B4, 4일 때, K가 4일 때. 그럼 K가 4면 4의 X제곱이 4가 되는 X는 1이죠. 1, 4. 2의 X제곱이 4가 되려면 X는 2여야 됩니다. 2, 4. 2번, SK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여라.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고 그냥 K가 나왔다면 4의 X제곱이 K가 돼야죠. 양쪽에 로그 붙이면 X는 로그 4K가 되고 2의 X제곱이 K일 때도 로그를 붙이면 X는 로그 2K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4K가 2점이고 로그 2K가 2점이 되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빼고 K를 곱해야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그리고 로그 2의 K에서 로그 4의 K를 빼야죠. 이게 SK가 되는 거죠. 근데 로그 4의 K가 로그 2의 제곱 K가 되고 지수가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K가 되면 여기서 뺄 수 있죠. 로그 2의 K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K 그럼 2분의 1 로그 2의 K가 되기 때문에 4분의 1 K 로그 2의 K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죠. 이때 3번 SE는 2를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고 S8은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로그 2의 8 약분하면 2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8이 2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3 곱하면 6이 되죠.